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다육이 입장이 짱짱하지만 이런 다육이는 물 챙겨주세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네,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12월이 오게 되면은 또더 추워지겠죠. 예, 그래서 저는 베란다 다육이가 이렇게 햇빛이 좋고 그리고 지금 일주일 후 날씨 체크를 해보니까 계속 햇빛이 쨍쨍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다육이 요렇게 눈 맞춤하고 관찰해 주시면서 알쏭달쏭한 고른 다육이가 항상 몇개 있죠. 예, 저도 물 주는 곳 시기 판단하는 게 항상 알쏭달쏭한 아이가 몇개 있답니다. 예, 그 다육이가 어떤 아이인지 왜또그 다육이를 물을 주었는지 예,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네, 먼저 제가 오늘 물준 아이가 후레뉴. 예, 후레뉴 요 아이는 항상 예, 물 주는 게 알쏭달쏭한 아이죠. 예, 요 아이가 며칠 전에 깍지 한 마리가 살짝 보여서 예, 고이 이쑤시개로 잡아주고 예, 그랬었잖아요. 예, 그런데 요 아이가 지금 입장은 짱짱하답니다. 예, 짱짱한데 물준지한 달이 넘었고 그리고 하엽은 이 서너 장씩 두세 장씩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어요. 예, 그래서 아이들 요 입장을 만져보면은 속 입장, 중간 입장은 조금 짱짱하고 그런데 아랫 입장은 살짝 텅 비는 듯한 그런 느낌 있죠. 예, 그래서 여름이나 이렇게 가을 되는 이 지금 이 계절이 아니면은 또이물 주는 거를 또 조심하셔야 되죠. 예, 그런데 우리 이웃님께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기 가을 이 계절에는 지금 굉장히 건조하죠. 예, 왜냐하면은 지금 습도도 아주 낮아서 LL로 표시돼 있고 그리고 또 거실에는 또 보일러를 틀고 그리고 또밤 기온은 또 너무 낮아서 창문을 닫아주고 예,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. 예, 이 통풍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공중 습도를 못 빨아당기기 때문에 아이들 습도 조절도 좀 해주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습도가 저렇게 낮으면은 물도 좀 챙겨 주셔야 다육이가 건강하답니다. 예,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느낀 거는 이 시기, 가을, 예, 가을에 다육이를 물을 잘 챙겨주셔서 아이들을 통통하게 만드는 게, 다육이를 제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예, 왜냐하면은, 봄이 되어서 그 아이들, 우리 이웃님께서 따뜻하다고 물을 챙겨주시는 이웃님들이 참 많으시죠. 예, 봄에는 물을 챙겨주면은 아이들 거의 다 많이 웃자란답니다. 예, 그래서 봄이 되면은 저는 또물 주기를 조심하는데 지금 이 시기 가을에 아이들 통통하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제 베란다 환경하고 맞는 거죠. 예, 뭐 이웃님께서 동양인 경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또 물을 아끼셔야 되겠죠. 예, 그런데 저희 베란다는 지금 계속 햇빛이 깊게 들어오고 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시기에 아이들을 통통하게 만드는 예, 그런 이 관리법을 하고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이 겪어보니까 이 시기에 물을 아무리 흠뻑 주어도 이 시기에는 기온이 낮고 예,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지라 기온이 낮아서 안 웃자라는 건지 아니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안 웃자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 시기에는 웃자란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. 물을 많이 챙겨주어도. 예,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년 여름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통통하게 만들어 놓아야 내년 여름을 또잘 지내겠죠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요렇게 아이들 눈 맞춤해 주시고 한 달이 물준지한 달이 넘었고 조금 속 입장이 짱짱하긴 하나 하엽도 많이 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
요런 헛개리처럼 요렇게 줄기, 예, 줄기 수영이 아닌 많이 오자라는 아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챙겨주시면 그 아이가 지금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, 내년, 3월까지 물이 더 훨씬 더 예쁘게 된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아이, 하엽도 많이 졌고 그리고 또 요쪽에 깍지가 하나 살짝 보였고 예, 그렇게 깍지 발견하고 또 일주일이 지났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를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, 우리 이웃님께서 만져보았는데 짱짱하긴 하지만, 이 아주 이 베란다 환경이 습도가 낮고 건조하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계속 햇빛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엽이 많이 졌고 그리고 또 입장이 또 살짝 아랫 입장이 좀텅 비었는 듯한 지금은 저 후레뇨가 조금 짱짱한 이유가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하엽을 져서 예 그렇게 지금 물 조절을 했는 상태거든요. 예 그러면은 요럴 때 물을 주시면은 한 이틀 후에나 내일 보면은 더 돌같이 짱짱하게 된답니다. 예 그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예 그게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또 어떻게 알았나 하면은 요쪽에 리틀 잼이랑 또 산타루이스 그리고 마룬힐 요 아이 한 이틀 전에 제가 물을 주었거든요. 예, 요 아이도 오자라는 아이라 물을 또 아껴줘야 되잖아요. 예, 그런데 또요 아이는 왜 물을 챙겨주었나 하면 이 흙에서 아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. 예, 이 분갈 가을에 분갈이한 아이죠. 예,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 중에 조금 물을 아껴야 되긴 하지만 아직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해서 조금 흙에서 논다거나 예, 요런 아이들 위주로 물을 지금 이 시기에 흠뻑 주셔서 뿌리 활착이 아주 단단하게 잘 되어야 요 아이들이 건강하겠죠. 예,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그런 아이 경우에 또 물을 챙겨 주시고 그런데 입장은 만져보면은 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진 않았어요. 예, 그런데 물을 주고 나면은 지금 완전 돌이 되었죠. 예,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하엽이 져서 그렇게 물 조절을 하고 있으나 아이를 건강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입장을 돌처럼 만들어야 된답니다. 예,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 입장이 돌처럼 한번 만들었다가 또 12월부터 또 단수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또물 조절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입장이 조금 짱짱하다 싶으셔도 흙에서 논다거나 아니면은 산타루이스처럼 또 윤기가 조금 없다거나 예 마룬힐 요아이도 윤기가 좀 없어서 물을 주었더니 입장이 아주 돌처럼 되었어요.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손으로 느끼는 그 짱짱한 것보다 물을 그 아이가 물준지 오래되어서 물을 챙겨 주시면은 더 돌처럼 단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. 예, 요렇게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육이 물 필요한 아이들 물을 찾아서 챙겨 주셔야 그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또 내년 봄 여름 예, 잘 견디겠죠. 근데 제가 키워 보니까 봄이 되어서 물을 너무 자주 챙겨주니까 아이들이 안 좋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봄에는 최대한으로 그 아이를 물을 아끼시듯이 물을 주시고 지금 가을에 아이를 너무 일찍 물 들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년 3월, 4월까지 예쁜 모습,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아이들 통통하게 만드는 게 아이들 건강하게 만드는 그 방법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오늘 물준 아이가 요 아이, 예,
누벨라죠. 예, 누벨라 하엽이 바짝 말랐길래 아래쪽에 안지 떼주고 요 아이 적심해서 삽목해주고 뿌리 받는 아이죠. 예, 그래서 천물을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적심해서 삽목했는 아이 천물을 주고 그 다음 물주기는 조금 많이 늦추시면은 좋답니다. 예, 천물 주기는 조금 한요 아이 삽목한 지한 15일이 됐을 거예요. 예, 15일이 되면서 아랫잎장이 이렇게 하엽이 져서 마른 경우에는 지금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계속 햇빛이 좋고 예, 날씨가 좋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물 주기가 딱 적당한 시기여서 하엽 정리해주고 예, 이렇게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. 예, 이렇게 물을 채, 그때 물 줘야 되는 그 시기 때 물을 주면은 뿌리 내리는 아이들은 뿌리를 더 많이 잘 내릴 거고 그리고 또 통통해질 아이는 통통해져서 더 건강해지겠죠. 예, 그렇게 다육이 입장이 짱짱하지만 우리 이웃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, 그렇게 물을 찾아주시면은 그 다육이가 훨씬 더 건강하고 예, 짱짱하고 예, 예쁘게 클수 있답니다. 예, 제가 어제 분갈이 한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발레리나죠. 예, 발레리나 조금 낮은 화분에 보라색 화분에 있었는데 요렇게 조금 높게 높은 화분에 심어주니까 훨씬 또 보기가 훨씬 낫네요. 예, 요렇게 또 요 화분에서 더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. 네, 예쁘죠, 발레리나. 예, 요렇게 또요 아이도 그렇게 해주었고, 예, 요 아이 오늘 제가 물준 아이가 참 많았어요. 예, 이제 비 소식도 없고, 그리고 또 계속 햇빛이 나는지라 요 아이도 조금 많이 지금 쪼글거리죠. 예, 축전은 좀 많이 쪼글거리게 했다가 물을 주셔도 괜찮답니다. 예, 요 아이들은 항상 강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쪼글거리게 했다가 물 주셔도 괜찮거든요. 예, 그래서 비 그치길 기다렸다가 예, 오늘 물을 흠뻑 주었네요. 예, 요 아이 또 물을 흠뻑 주었고 예, 요 아이 주성 제이드 스타죠. 예, 요 아이도 이제 아가 아가라서 예,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가 아가들은 또 물을 또 자주 챙겨 주셔야 되죠. 예, 그래야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, 주성 제이드 스타 예, 요 아이도 또 물을 챙겨 주었고 예, 제가 오늘 오전에 물을 많이 챙겨 주었답니다. 아, 그리고 요 뒤쪽에 코노들 있죠. 예, 코노들도 지금 많이 쪼글거리죠. 예, 요 아이도 쪼글거리고, 예, 그래서 요 아이들도 흠뻑 물을 다 챙겨주었답니다. 요 챙겨주고, 그래서 지금, 이 보일러도 틀고 이런 관계로, 비가 안 오는 날씨면은 습도가 굉장히 건조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이 시기에 물을 챙겨주셔서 다육이 더 짱짱하고 통통하게, 예, 요 아이 소인재도 물을 챙겨주니까 아주 예, 입장이 방망이처럼 예, 통통하게 되었죠. 예,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 입장 모습을 보시고, 요렇게 본 모습, 통통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요 아이 헛개리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죠. 예, 요 아이는 진짜 물을 아껴야 되는 아이라서 많이 굶겼다가 물을 주니까 요렇게 지금 이 계절에는 안 웃자라요. 예, 절대로 안 웃자라니까 아이들 통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웃님께서 물을 챙겨주시고 예, 그렇게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예, 다 괜찮죠? 요쪽에는 물 챙겨줄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예, 요 아이는 그대로 두고 아, 여기 TP 어제 물 주었는데 하루 만에 요렇게 오므렸던 아이가 살짝 피어졌죠. 예, 요렇게 요즘 물 반응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물을 챙겨주시면은 진짜 아이들 물이 진하게 빨갛게 안 들어도 통통한 모습이 더 예쁘죠. 예, 통통하게 만들어서 물이 들어야 예쁘기 때문에
저는 지금 이 시기에 물을 잘 챙겨준답니다. 예, 아이들, 예, 요렇게 리틀 잼도 아주, 예, 짱짱하게 됐고, 흑장미, 예, 속잎장이 살짝 물이 좀 많이 들었죠. 예, 소인재금도, 예, 지금, 햇빛 조금 받고, 조금 푸딩딩한 게 조금, 사라졌네요. 예, 요렇게. 아, 그리고 휴멜리스도 물한번 먹고 입장이 많이 커졌죠. 예, 그래서 지금 제가 물준 아이들 위주로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아이들 물 챙겨주어서 건강하고 뿌리가 튼튼해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니까 그럼 우리 이웃님께서 물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본답니다. 아, 그런데 매비나금 있죠? 예, 매비나금 요 아이가 또 어제는 아주 좀 말랑거리던데, 요 아이가 또 오늘 오전에는 또이 창문을 열어주고 또 바람을 쐬주니까 또 입장이 요렇게 또 짱짱해졌어요. 예, 요런 아이는 또, 물준지한 달은 안 됐거든요. 예, 한 달이 지나고, 예, 그런 아이들 위주로 물을 챙겨주시고, 한 달이 안 되는 아이들은 또 바람을 세워주면은 요렇게 또 짱짱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예,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, 예, 이 아이들 물 챙겨주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또요 아이가 여름에 조금, 입장이 길어졌죠. 예, 좀 예쁘게 만들고자 할 때는 조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조금 물을 말리시고, 그 외에는, 뭐, 이 입장이 뭐, 길다거나, 또 웃자르끌 같은 그런 아이들이 아닌 경우에는 물을 챙겨주시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. 예, 건강한 게 제일이죠. 예, 아, 핑클루비 요 아이도 물을 챙겨주었답니다. 예, 하엽이 또 많이 졌고, 예, 또요 아이 아랫 입장이 다 말라야 되긴 하나, 또 얼굴이 또 작아졌잖아요. 예, 이 얼굴을 또 조금 키우면서 또이 수영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물을 한번 줘야 되겠죠. 예, 요렇게 이그 조절을 잘 해가시면서 물을 주시면은 아이들 예뻐질 것 같아요. 예, 요 아이가 조금 많이 여름에 많이 웃자랐죠. 예, 웃자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 물을 줘도 안 웃자란답니다. 예, 그래서 저 매비나 조 아이도 한 하루 이틀 더 지내보고 물을 주어야 될것 같아요. 예, 지금 또저 아이가 또또 너무 또 말라서 또 뿌리가 안 좋으면은 또안 좋을 수가 있죠. 예, 저 아이도 가을에 가을 들어서 분갈이를 해준 아이이기 때문에 물을 또 챙겨주기는 챙겨줘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아이들 또물준 아이들이 많잖아요. 예, 우선 물줄 아이가 우선순위인 아이들로 먼저 주시고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은 이 베란다 습도가 또 올라가잖아요. 예, 그래서 물 주기 방법이 제일 우선인 예, 물이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로 물 주시고 또 내일은 또뭐 매비나 저 아이를 물 주든지 예, 그렇게 이 숫자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물을 주시면은 한꺼번에 물 주는 것보다 베란다 다육이가 훨씬 더 짱짱하게 예, 요 아이들이 베란다에 같이 있으면서 습도도 나눠 먹고 예, 서로 이렇게 이 공유하면서 예,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 물준 아이들이 너무 또 많다면은 또 조금 이 밤기온에 예, 습도가 또 높을 수도 있죠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그런 거를 잘 맞춰가면서 요 아이는 내일 주고 저 아이는 또 모레 주고 예, 그렇게 물주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